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죠. 우리 지역에서도 소방의 날을 맞이해 특별한 봉사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 소화전에 새로운 공공 디자인을 적용한 건데요. 송원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길거리 소화전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빨간색 구조대원 헬멧과 노란색 방화복까지 갖춰 입어 꼬마 소방관을 연상케 합니다. 서초소방서와 지역 기업, 그리고 서초구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마련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오래된 소화전을 새로 도색하는 봉사자들.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붓질을 하다 보니 갑자기 찾아온 추위마저 달아납니다. 뭔가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변화를 이끄는 거에 제가 동참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찹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길거리 소화전 시인성 확보입니다. 오래돼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화전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화전의 색상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좀 연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염물에 의해서 좀 거무거무틱틱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그 새롭게 도색을 함으로 인해서 시인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불법 주정차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귀엽고 친근한 새 디자인은 길을 걷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 내 주변 소화전의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저희 바로 사옥 앞에도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색 같은 걸 눈에 띄게 해서 시인성을 좀 확보한다면은 뭐 저희 직원분뿐만 아니라 돌아다니시는 행인분들도 같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새 옷을 입은 지상식 소화전은 모두 33개. 서초소방서는 서초구와 함께 이와 같은 공공 디자인 사례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